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아침 기자 파이갔습니다. 저는 역시 토요일 아침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 이 반장의 취미는 처리반의 이 반장 이종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9월도 벌써 다 갔어요. 이거 뭐 맨날 시작하다 한 달 다 가고 시작하다 한 달 다 가고 그죠? 네, 너무 빨라요. 이렇게 되면 이제 9월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3, 4분기가 끝나고 이제 10월 들어가면 마지막 4, 4분기. 이제 분기가 딱 하나 남아요. 어이쿠, 그래요. 이거 뭐 새로 시작한 거 올해, 야, 문을 열었습니다. 뭐 이거 엊그제 같은데, 그죠?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열심히 산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우린 항상, 그래요. 주식시장과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죠? 예, 힘을 내셔야죠. 어쩌겠습니까? 저도 힘내고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죠? 예,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대 전화가 열려있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방송시간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더 빠른, 예, 더 빨리빨리,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고 계시나요? 좋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빨리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여 이재근입니다. 어디요? 부여 이재근입니다. 부여요? 예. 부여의 이? 재근. 재근님이요? 반갑습니다, 재근님. 예. 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아, 63이요. 아, 주식 하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먼저도 한번 전화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재근님? 예. 예, 아유, 반가워요. 우리 그때 재근님 어떤 종목 가셨나요, 그때는? 대상하고, 컴투스하고, 그때는, 그, 뭐야, 대상우하고, 뭐, 뭐지? 그 노인복지 뭐야, 그거하고 했었어요, 먼저는. 아, 그래요? 어우, 예. 그런데 또 어떻게 물어, 또 전화가 되셨네. 네, 바뀌었어요 이제 저희가. 아 그래요? 포트가 바뀌셨어요? 네. 어 그때 좀 상담했던 내용을 잘 참고를 해서 바꾸신 건가요? 네, 그건 이제 다 팔아버리고 딴 걸 샀어요. 아, 다 팔아버리고? 네. 그래요. 어떤 거 사셨어요? 대상은 그냥 갖고 있어요 30%. 아, 매스가 얼마요? 아, 35,000원이요. 또요? 펌투스는 그 반 팔았어요. 어, 잘하셨어요. 매스가 얼마? 그리고 지금 31,600원에 12%. 아, 그래요. 아유, 잘하셨어요. 예. 일단 그렇게 욕심을 자제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어, 좋아요. 또. 그리고 오스텐 임플란트. 예. 33,800원에 46%. 예. 그리고 에이젤렌트카. 아, 예. 16,800원에 11%. 아, 예.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AJ 렌터카가 새로 추가된 건가요? 예. 그걸 다 팔아가지고 이제 이걸 샀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뭐 보나마나 제일 양 많은 놈이 궁금하시겠네. 뭐 궁금하고 뭐 그 이거 저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한 4만 3천원 4천원 그걸 보고 그냥 산 거거든요. 4만 3천원 4만 3천원 4천원? 4천원. 예. 어, 그래요? 어유 그럼 이제 좀만 더 가면 다 왔네? 얼추 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가봐서 저기 하면 또 높이야지요. 아, 가봐서?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일단, 그러면은, 아우, 근데 진짜 저는 우리 지금 재근님 칭찬드리고 싶은 게, 전에 저하고 상담하고 나서 컴투스를 절반을, 이익 실현을 하고 절반만 네. 들고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러고서 이걸 샀어요, 이제. 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까도 칭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있잖아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그 절반 정도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컴투스 같이 그런 식으로 또 해도 되잖아요. 그 목표가 도달하면 그죠?
그렇죠. 오, 그러니까 그렇게 컴투스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스템 갖고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목표가 도달했다 그래서 무슨 전량을 꼭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전량을 예, 예. 다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34,800원에 거의 한 50%를 사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일단, 예, 잘 사시긴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시게 됐어요? 그 EGLP하고 이제 그 컴퓨터, 아니, 대상 우호하고 이제 그때 그 저기 그 좀 빠졌었잖아요. 예. 좀 올라왔으니 다 팔, 그, 저 대상 우호는 그냥 팔아버리고. 예,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를 50%까지 그 가격에 사셨었는데. 이제 그 보니까. 예. 그상 뭐 빠지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샀죠. 그냥 올라올 것 같아서? 아, 그냥 이제 그 재무도 괜찮고. 재무 예쁘도 괜찮고. 네, 그 뭐 저기 뭐 보고 하니까 이제 재무 같은 거 보고 하니까 재무도 괜찮다고 해서 뭐 지킬 회사는 아니니까. 그래요? 제가 잠깐만 이 중요한 강의 요거 판서를 조금 하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 재근님이 어쨌거나 뭐. 주식 가지고 버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나니까 일단 축하는 드리는데, 재근님. 네.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지금. 지금 굉장히 잘못된 관점으로 접근은 하셨어요, 실은. 그런데 운이 좋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몰라요, 나 이거 아니에요, 재근님. 재근님. 네. 주식은 주가가 오르려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죠. 주가가 오른 거는, 주가에 오르는 역할은 성장하고 안정 중에 어떤 게 더 큰 역할을 차지할까요? 주가의 상승에는. 그럼 뭐, 안정성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재근님이 정확히 틀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근님한테 굉장히 위험한데 운이 좋으셨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정성, 지금 재근님 재무제표하고 어쩌고, 예,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요.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 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번 방송에서도 전에 몇 주 전에 방송에서도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굿 컴퍼니하고 굿 스탁은 틀립니다. 반드시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재근님이 말씀하신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굿 컴퍼니를 얘기해요. 굿 컴퍼니는 뭐냐? 안전성이 좋은 회사들은 우리가 굿 컴퍼니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정성이 있다라는 건 재무제표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물론 재무제표 좋은 게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그건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진 않고요. 꼭 일단 안정성이 크다는 건 주가의 하락 방지 내지 주가의 하락 방지 내지 그 주가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안전성이 좋다는 거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컴투스 주가가 왜 그렇게 상승했어요? 컴투스 가지고 수익 많이 나시는데 컴투스가 안전해서 안정적이라서 상승했어요? 아니면 성장 때문에 상승했어요? 이건 안정은 아니죠, 이건. 컴투스는 성장이죠? 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이 개념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틀려하시는데요. 굿 컴퍼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재무제표 이렇게 좋은데 이 주식 왜 안 올라가요? 재무제표 이렇게 좋은데 이 대형주 왜 안 올라갈까요? 예, 안 올라갑니다. 왜? 굿 스탁이 아니라 굿 컴퍼니를 찾으셨어요. 굿 컴퍼니. 굿 컴퍼니는 좋은 회사예요.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꼭 잃지를 않아요. 굿 좋은 회사가 좋은 주식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회사니까 무조건 좋은 주식이 되죠? 라고 물어보세요. 아니라는 거죠. 이 개념이 무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방송도 그렇고 방송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보면은 다 거의 다 굿 컴퍼니 이코르 굿 스타, 좋은 회사 이코르 좋은 주식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재무제표 하나 갖고 이렇게 안전한데요? 이렇게 안전한데 기다려보십시오. 1년, 2년, 3년 기다려보십시오. 그 회사 주가 올라오는. 안 올라오는 회사 많아요. 왜? 그거는 주가의 하락 방지 내지 주가의 하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거는 주가의 상승 역할을 하는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 개념을 똑똑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개념을 정말 정말 헷갈려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것만 잘 이해해도 스스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안 풀려요. 어? 이 회사 재무제표 좋은데? 어? 이 회사 주가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안 가죠! 왜? 성장의 열매를 못 찾으면 안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오스테미플란트도 일단 재무구조를 보고 무조건 접근하셨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재근님 죄송한데 좀 운이 좋으셨어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50%를 샀는데 안전성을 보고 물론 중요하죠. 안전성. 왜? 50% 샀는데 막 이게 주가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보고 하신 거는 괜찮은데 근데 상승을 그걸 보고 고르셨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는 삑 이거예요. 그래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왜 매력적인 회사냐라고 하면 전 오스템 임플란트 저도 뭐 관심을 상당히 가졌던 회사예요. 가졌던 회사고 전 아마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 몇 주 저번 달인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제가 상담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방송 보셨나요? 방송 보는데 이게 왜 잘 계속 볼 수는 없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아 왔다 갔다 보셨어요? 그래. 네,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죠. 그래. 방송은 계속 봐요. 방송 계속 보죠. 예예 예,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왜냐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번에 주가 상승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주가가 갑자기 재상장 이 다시 거래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확 왜 솟은지 아세요? 요 이유? 그때 그 저기가 그때도 이제 내가요 그 두 번이나 샀다가 이제 팔았어요 그때 그 밑에서. 아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고서 거기가 거래 정지가 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거래 정지가 풀렸는데 확 올랐어요 갑자기. 예 예. 그 원인을 그 아시는 게 우리 건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고 이제 노인복지 뭐 그 맞아요. 뭐 한다고 그거 나왔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오스테미플란트 제가 며칠 전에 병원을 잠깐 갔는데 거기 병원 복도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75세 이상 임플란트 두 개 뭐 보험 혜택 시술 뭐 이걸 써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거죠. 보험회사 지금 이제 75세 이상은 임플란트가 두 개 되는 거 아시죠? 보험이. 두 개 되는 거 알지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70세인가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65세인가까지 내려오는 거 아시죠? 보험이. 네, 내려온다고 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임플란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면은 두 개만 하게 되나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통 이게 다 계시거더라고요. 그쵸. 두 개만 이빨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가. 그죠? 뭐 이가 그죠? 다른 이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상담할 때 이거 안 좋으니까 이것도 하시는 김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단 좀 나이 이렇게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어때요? 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하시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두 개가 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로 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실은. 근데 이제 그게 연령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물론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요번에 그 보험 임플란트 적용되는 게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뭐 반드시 치료용이래야 되고 뭐가 어떻고 의사가 무슨 그걸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보다 딴 걸로 임플란트 수요가 꼭, 그 보험 수요가 엄청나게 늘진 않을 거다라는 반론의 소리도 있긴 있어요. 그것도 뭐. 그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예. 뉴스 보면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반론의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반론의 소리가 있어도 일단은 지금 현재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은 제가 봤을 때 임플란트의 주가를 분명히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여기서 꼭 끝이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왜? 그게 그렇게 약한 부분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꽤 센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이게. 그리고 중국 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 그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 쪽에서 상당히 지금 잘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특히나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은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를 대학에서 배우질 않고 있어요. 아시나요? 아,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중국의 그 굉장히 그 뭐 일리를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예, 임플란트 과정이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에서 과거에 히트를 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임플란트 과정을 중국에서는 치과의사들이 그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과정을 속된 말로 교육을 시켜줬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교육을 이렇게 배울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어때요? 오스템 임플란트 거를 쓰게 되겠죠? 그렇죠. 중국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이 히트를 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임플란트가 조금씩 더 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 그거 우리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뭐 이런 동남아 사람들 이빨 이 할 때 누런 이빨 막 옛날 영화에 많이 나오고 했죠. 예. 아, 그렇죠. 식생활 때문에 예. 식생활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였는데 그렇듯이 아무래도 치위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작용을 한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를 하고 있죠. 예, 속된 말로 예, 양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여기서 재상장하고 나서 그때 여기서 흔들리는 구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거를 조정받고 회복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상승이. 근데 요번에 올라가면서 어때요? 주가가 약간 갭을 뒀죠? 약간 갭을 뒀어요. 그래서 약간 좀 찝찝한데 요 갭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시 하락으로 메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50% 정도 되거든요, 46%. 여기서 한 지금 요 가격 근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다음 주 초반 중에 한 1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세요. 10% 정도. 네. 예. 그리고 나머지만 홀딩하시는데 아마 요 구간을 내려와서 메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고 막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는 너무 많으니까 한 10% 정도라도 이익 실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아시겠죠? 40%를 이익 실현하라고요? 아니, 한 10% 정도. 아, 10% 정도?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리고 나머지만 예, 예. 이렇게 뭐 조정 나오더라도 조정 보시면서 뭐 더 가져가든 말든 결정을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그냥 차트로 하겠습니다. AJ 렌터카인데요.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조정받고 뚫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상승을 더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AJ 렌터카는 대차 거래, 대차 잔고가 지금 계속 줄고 있죠. 예. 이거는 상승을 하면서 대차 잔고가 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AJ 렌터카는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중도 좋아요. 이거 계속 홀딩하고 당분간 더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상하고 뭐 컴투스는 그때 상담을 했었으니까 굳이 뭐 크게 이야기는 안 할게요. 35,000원인데 근데 저는 대상은 이제 점점 이익을 그 물량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중에 음식료 나올 때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시청자들 계속 채널 돌리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보시면 예. 방송 다른 방송 어디서도 얘기 안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만약에 채널 돌아가서 못 보시면 예 그분 손해입니다. 좋습니다. 예, 예. 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채널 돌리면서 왔다 갔다 메뚜기 같이 하시는 분이면 그분 손해지 뭐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예 그리고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31,600원, 32,000원, 12%인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물량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예. 예, 이거는 다시는 못 사요. 웬만해서 1, 2년 안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기서 꺾이든 여기서 뭐 좀 더 가든 일단은 그냥 이 물량은 계속 잘 홀딩하고 가세요. 이미 절반 줄여놨으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예, 내정과 상담해 드렸고요, 재근님. 예, 또 다시 통화하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2-1023, 02786-1022-1023 두데이 전화.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8288, 3366-8288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줄어들어서요. 알고 계시죠? 예, 더 많은 얘기를 짧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해드려요. 그래요. 아,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예, 이번 달 마지막 강연이죠. 예, 성남을 갑니다. 성남을 한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예, 성남 분당권을 성남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하니까요. 여러분들 시장 하여튼 뭐 시장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 어떤 식으로 또 여러분들 예,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 시장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 흐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할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에서는 저는 뭐 종목 상담이나 이런 거 안 받아요. 예, 그리고 무슨 종목 소개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로 혹시라도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예, 안 오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럼 시간 낭비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건 아예 안 하니까요. 예, 아예 그런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예, 전 진짜 시장에 대해서 제 생각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들 그런 걸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아, 수원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수원이요? 성함이? 네, 김민지요. 김? 민지. 김민희님이요? 예. 예, 그래요, 김민희님. 연세가? 50대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 민희님은 어떤 종목? 한국 정보인증인데요. 정보인증. 매수가? 4,500원에 50%입니다. 한 종목으로 상담하셨나요? 네. 아, 그래요? 이게 정부 정책으로 간다고 해서 사고 나서 이렇게 빠졌는데요. 어제 13%까지 가던데 이걸 지금 시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일단 한국 정보인증. 그래요. 소개하기 전에.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조금요. 아, 그래요? 어떤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긴장을 해가지고 좀 생각해요. 긴장 푸시고! 뭐라 그래야 되나? 보안 뭐 하는 거. 그래요. 보안 관련. 예, 공인인증서. 네네, 공인인증서예요. 네네. 그래요. 이 회사 그냥 뭐 아주 쉽게 말해서 공인인증서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공인인증서. 특히 공인인증서에서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업체가요 몇 개가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업체가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넘버 원이에요. 아, 네. 우리나라 그 공인인증서 시장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차지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경쟁은 좀 센 업체인데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죠? 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보 인증 대주주가 누군가요? 혹시 아세요? 글쎄요. 잘 아, 모르셨어요? 네. 대주주가 혹시 다우 기술이라고 아세요? 아, 다우 기술이요? 네. 네, 네. 키움 증권. 네, 네. 키움 증권의 대주주. 아, 네. 다우 기술이 여기 대주주예요. 아, 네. 오. 그런 일이 그죠? 오. 근데 참 웃긴 게 있어요. 뭐가 웃기냐? 뭐가 웃기냐? 이 한국 정보 인증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기술력 요즘 하나 먼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인터넷 뱅킹 하세요?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세요? 아, 그냥 왜 안 하세요? 좀 서투르니까요, 아직. 서투르니까? 예. 저도 인터넷 뱅킹을 안 해요. 허! 이 반장도 인터넷 뱅킹을 안 하네? 저는 왜 안 할 것 같으세요? 위험성 때문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위험성 때문에 안 해요, 솔직히.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야, 이 반장 인터넷 뱅킹을 하네? 예, 안 해요. 전 진짜 제가 할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은행 가서 CD기로 하지, 안 해요. 네. 네. 왜 안 하냐? 아, 물론 정보인증 좋아요. 인터넷 뱅킹 편해요. 그렇지만 요번에 한국 정보인증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자기는 뭐 별거 아니라고 자꾸 덮으려고 하는데 전 이런 거 덮을 게 아니라고 봐요. 이거 요번에 그 뭐예요? 개인정보 암호화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13건인가? 그게 포탈에 그대로 개인정보 13건이 노출됐었죠? 뭐 피해는 없이 바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무슨 말, 이거는 뭐 기사로 다 보면 여러분들이 검색되세요. 그런데 보안업체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개인 보디가드 업체라고 칠게요. 개인 보디가드 업체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 보디가드를 돈 주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를 썼어요. 그 경호원들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경호원들을 썼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살해 위협을 받아. 그래서 썼어.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어떤 사람 그 살해 위협 받는 그 자기 경호해야 될 사람이 진짜 이렇게 가다가 푹 하고 예를 들어서 잘못 테러를 당해서 죽었어. 그럼 경호업체에서 아이 잠깐 경호업체 우리 사설 경호원들이 화장실 가는 사이에 일했네? 이게 변명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전 그렇게 봐요. 13건이 무슨 암호화가 안 돼서 무슨 뭐 나갔는데 뭐 이거를 뭐 포털에 나갔는데 이거 우리가 막았다 괜찮다. 이거는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계속 터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안 써요. 그런데 안 쓰자니 지금 생활이 너무 복잡들하고 하니까 시간이 없고 하니까 편한 걸 원하니까 쓰는 건데 전 뭐 지금까지 한국 정보 인증은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왜? 왜 그러냐? 지금 공인증서 말고 뾰족하게 이걸 대체할 만한 수단이 있나요? 없나요? 대체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런 거지. 그런데 저는 이런 뭐 한국 정보 인증이나 이런 회사들 지금 뭐 아유 대체할 수단이 없으니까 무슨 뭐 아직까지 여유 부리시는 것 같은데 저 그분들한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필요는 발명을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필요는 발명을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냐? 이걸 불안해하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공인인증서 안전 한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쓰고 있는 사람 자체들도 다 불안해요. 개인정보 요즘 뻑하면 노출되잖아요. 누가 개인정보 이런 기술 믿을 것 같아요? 안 믿고 있어요. 근데 단지 대체할 수단이 없으니까 예 억지 춘향으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하는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뿅 하고 나오면 그럼 이 회사들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MP3 기억해 보세요. 맨 처음에 MP3 뿅 가게 좋을 거 엄청나. 야 이거 여기 다 들고 다 MP3 대체할 만한 거 나오자마자 MP3 업체들 어떻게 된지 아시죠? 소리 소문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 시장은. 그 대표적인 게 MP3잖아요. 정보 인증?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디스카운트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개인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예. 진짜 꿈 깨십시오.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할 수단,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필요는 발명을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아실 겁니다. 나는 나른 게 비한 필요하니까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죠. 전구가 밝은 게 필요하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했죠. 필요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그렇게 됐어요. 이거 필요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게 왜 대체할 수단이 못 나옵니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 회사에서 빨리빨리 같이 회복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지금 당장 조금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전하게 안 봅니다. 요번에 무슨 뭐 위치기반 서비스 했다 하는데, 위치기반 서비스? 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예. 그 위치기반 서비스 뭐, 부동산 거래하고 이럴 때도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믿냐 막 해서 진짜 여기 있으면은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속된 말로 이건데, 전 그거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라고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 아직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가 정말 그걸 할 거면은 더 보안, 예를 들어서 이런 13건 무슨 뭐 이런 거,
어? 이런 실수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실수 자꾸 하면은 어떤 누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걸 쓰고 있지만 조금만 이걸 대처할 만한 수단이 나오기 시작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점점 안 쓰죠. 누구든지 다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꼭 한 번쯤 새겨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들이. 그러고 또 하나, 여기서 참 웃긴 게 있었어요. 5월 초에 이 회사 주가가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 반등하려던 이게 왜 나온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아세요, 미니님? 네, 잘 모릅니다. 아, 요게 뭐였냐면요. 미니님 한번 이거 한번 같이 저하고 생각해봐요. 이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9%인가 10% 주식을 갖고 있던 회사가 SDS인가, 삼성 SDS 있죠? 네. 그 회사가 이 회사 주식을 9% 들고 있대. 근데 그때 5월 달에 그 이건희 회장 그런 일이 터지면서 막 네. 상장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올라갔잖아요. 주가들 그 관련된. 그런데 이것도 참 웃겼던 게 아니 이 회사가 SDS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SDS가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오를 일입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로. 아니 그렇지 않나요 미니님? 네. 이 회사가 SDS 상장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상장해서 이 회사가 상장 차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맞죠? 전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SDS가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SDS가 상장을 하는데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덕을 보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렇게 덕 볼 일이 있나? 아니나 다를까 오르자마자 그다음부터 계속 빠지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를 좀 똑똑히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SDS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런데 SDS가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SDS가 상장하는 게 이 회사한테 뭐 그렇게 혜택이 되나? 전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지금 현재 다행인 거는 21선이 생기고 나서 21선을 제대로 요번에 돌려세우면서 일단 21선 위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신규 상장 패턴 중에는 나쁜 패턴은 아니에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 어때요? 오르고 나서 지금 신규 상장 가격 근처에서 어때요? 계속 그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모습은 아닌데 이게 반드시 주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은 현재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개인의 주식이에요. 한번 보세요. 외국인 지분은 거의 없고요. 예, 외국인은 거의 안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기관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한국 정보 인증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거는 개인들의 주식이에요. 개인들의 주식.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진짜 뿅각에 좋은 뭔가가 들어와서 기관이나 누가 들어와서 확 땡겨주지 않으면 이런 주식은 그렇게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을 지금 한 50%나 들고 있는데 이 주식은 50% 정도 들고 있을 만한 가치의 주식은 아니라고 저는 냉정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 가격 근처까지 오면 적어도 20% 정도만 들고 가시고요. 30%는 그냥 현금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 나와버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다 나오셔도 됩니다. 네. 예. 근데 다 나오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다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전 그럴 용기가 없으실까봐 그렇게 말했는데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다 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주식, 진짜 더 매력적인 주식을 사십시오. 얼마든지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한정국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좋은 주말 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요번 주 2부 코너에는 누가 나오는지. 예. 강영민 대표가 나옵니다. 강영민 대표. 예. 아유, 저번 달에 나와가지고, 아유, 요번에 나올 때 목에 힘 좀 죽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해드릴지. 글쎄요. 저도 기대되네요. 2부 첫 번째 코너니까요. 여러분들, 예, 채널 어디 돌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요.
다시 전화 연결 빨리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 제구예요. 예, 성함이? 박춘미요. 박춘내님이요? 춘미. 아, 예, 그냥 박 여사님. 예, 잘 안 들려가지고요. 좋습니다. 우리 박 여사님 연세는? 북한요 1번. 네, 그래요? 그래요. 아유, 네. 수줍음을 많이 타시네. 그래요. 우리 박 여사님 종목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종목을 잘못 사놔갖고 일반적인데 혼나주시 분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그렇게 막 무조건 혼내고 그런 사람. 제일 안 좋은 걸 사놔가지고. 어떤 종목이야? OCI하고 매수가. 매수가. OCI 17만 6천 원이야. 비중은? 20%. 예, 또요? 롯데케미칼 네. 15%인데 그 가격 단가가 높아서 20만 6천 원. 20만 6천 원이요? 예. 네. 15% 또. 해야 될 올라서. 그리고요. 네. 그리고 레버리지. 아, 코스닥 얼마요? 코스닥에서 레버리지 11,780원. 11,780원. 11,700원 정도네. 비중은요? 그 높을 때 사가지고. 그건 나머지 그 다 사놨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60%. 아이고,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OCI요. 그래요? 다 궁금한데, 사실 다 궁금한 OCI가 20%인데 좀 많이 몰렸어. 그래요. 아이고, OCI 많이 물리셨다. 좀 물렸어요. 그죠? 한 17만 6천 원이니까. 다 많이 물렸어요. 아. 네. 일단은 먼저 네. 우리 네. 박 여사님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박 여사님. 네. 박 여사님 몸이 너무 무거우세요. 몸이 너무 무거우세요. 네, 맞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럼 제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몸이 너무 무겁다는 게? 아유, 무거운 주시면 다 샀다는 뜻이겠죠. 예. 네. 지금 무슨 소리냐? 네. 제가 뭐 강의 때 계속 얘기하고 하지만. 네. 아마 강의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얘기를. 옆에 나오시대, 그런데. 전에 한 번. 예? 처음에 한 번. 몇 년 전. 저작년에 한번 오시고 대구에 나오시대요. 아, 그러셨어요? 아, 어떻게 보면 네. 스케줄을 제가 잡는 게 아니라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그래요. 네. 근데 일단은, 너무 무거우세요, 몸이. 이 몸을 좀 가볍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종목이 다 너무 중후장대하세요. 네. 이게 시간 때문에 제가 하여튼 길게는 얘기 못하는데. 그러니까 강의를 꼭 들으러 오세요. 예. 네. 그럼 강의 때 제가 이런 얘기 왜 내가 그런지. 대구를 안 오시니까. 아니,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오세요. 혹시라도 네, 하게 되면 뭐 알겠습니다. 대전이나 네, 울산이나. 그래요. 네, 부산에, 작년에 울산에 한번 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일단은. 하여튼 이게 몸을 좀 가볍게 하세요. 일단 그게 먼저 중요하고 OCI가 17만 6천 원인데 18만 네. 원인데 네. 일단 OCI 같은 경우에 계속 내려오고 있죠. OCI 같은 경우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OCI가 네. 워낙은 올해 저도 이 가격 근처는 안 깰 줄 알았는데 깨긴 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무슨 변화냐? OCI는 결국 내년이 더 좋은 주가 모습은 나올 겁니다. 반드시. 전 그렇게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빠르게 올라올 거냐? 뭐 좀 천천히 올라올 거냐? 이거의 차이는 있겠지만,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보시면 알겠지만, 요번에 OCI 매도 보세요. 기관 매도도 아니에요. 실은. 외국인 매도는 당연히 아니고요. 누구 매도냐? OCI 이제 지친 개인들 매도예요. 개인들 매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OCI가 지금 기관들 매도로 빠진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기관 뭐 물량 약간 줄이긴 줄였지만 기관들 뭐 이렇게 이때부터 계속 이렇게 체계적으로 줄 아니에요. 거의 줄인 거 없어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좀 샀어요. 결국 무슨 소리냐. 그리고 OCI는 왜 이게 힘든 종목이 되고 있냐 하면은 OCI가 대차비로 그러니까 공매도 비중이 제일 높은 주식 중에 하나인 거 아세요?
저건 몰랐는데요. 아, 모르셨어요? OCI가 네네. 금액적으로 따지면 공매도 비율이 가장 높은 주식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 소리는? 그 소리는, 물론 공매도는 기관들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대차, 잔고, 그 비율이 높은, 개인들도 많다는 소리예요, 그거.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문제는 뭐냐? 또 이걸 가지고 제가 알기로,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 이 주식을 가지고 저거를 많이 했어요. 해치펀드들이 숏, 롱숏 거래라는 거 아세요? 롱숏 펀드들? 잘 모르겠어요. 예, 떨어질 거를 미리 공매도 치고 한 그 아. 펀드들이 많이 해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네. 아, 이게 좀 시간이. 지금 반대면 줄여야 됩니까, 그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펀드들이 지금, 예, 하반기 들어서 조금 지금, 예, 슬슬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 지수가, 그 롱숏 펀드가 못 먹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주식들이 속된 말로 갚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차 거래 때문에 빠졌던 부분도 어느 정도 저는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봐요. 이외에서 이게 펀더멘탈이 OCI가 나빠서 빠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OCI는 지금 여기서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은. 오히려 조금씩 펀더멘탈 내용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빠지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의 본질적인 외적인 거 있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소린지? 본질 네. 왜? 예, 본질적인 외적인 것 때문에 OCI가 좀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는. 아, 예. 그래서 펀더멘탈 자체가 어머 이거 회사 큰일 난 거 아니야? 아니요. 회사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좀씩.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이게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가만 보고 불안해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씩은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또 분명히 물 타시려고 될 거예요. 제가 너무 잘합니다. 물 절대 타지 마세요. 물이라는 건 함부로 타는 게 아니에요. 왜? 주가의 상승력이라든지 상승 속도도 생각을 하고 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타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고는 네. 이제 여기서는 조금씩은 좋아지는 모습은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매수가까지 오겠습니까, 예. 매수가까지요? 네. 시간은 꽤 걸리더라도 매수가까지는 갈 거네요. 갈 거는. 그럼 많이 예. 걸리나? 저, 제 예상에는 좀 걸릴 것 같아요, 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바꿔 타실 건지 뭐 아니면 기다리실 건지는 이제 우리 박 여사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아.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빨리 할게요.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20만 원 정도 되는데 21만 원. 롯데케미칼 비중이 15%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이거 롯데케미칼 이번 주에 좀 주춤주춤하고 기관들이 약간 파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이 화학주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중점적으로 좀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면 화학주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주가 여기서 빠졌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여기서 판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보스러운 행동이라고 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빨리 반등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여기서 뭐 무조건 손절 쳤으니까 나 너무 잘 쳤어. 그건 아닐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화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박 여사님 실력에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하실 실력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 자기 네. 수준에 맞게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그 스포츠카에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이제 운전면허 땄는데 운전면허 땄다 그래서 시속 300km 갈 수 있는 스포츠카 운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겠죠. 맨 처음엔 좀 찌그러진 중고차 해가지고 여기도 박아보고 저기도 박아보고 하면서 연습해봐야겠죠. 그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박 여사님이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만질 실력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안 되세요. 그럴 땐 욕심 안 내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예, 항상 주식은요, 자기를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한두 종목 잘 맞췄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두 개 뭐 이렇게 맞췄다 이래서 자기 실력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뭐 한두 종목 맞췄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주식 뭐 어마어마한 잘 보는 사람들 같이 생각하시면서 하시는데 그 다음번에 피눈물 나게 깨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우리 박 여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덱스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박 여사님이 만진 종목 그 종목군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매수가만 되면은 전량 다 나와서 현금 하십시오. 일단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은 레버리지 먼저 현금화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미어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도 열려 있고요. 한 종목 스피드 상담, 뭐 포트 상담 다 열려 있습니다. 아무거나 신청하세요. 이제 저희는 예, 준 시간만큼 빨리빨리 더 핵심적인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오늘은 성남을 갑니다. 되게 오랜만에 가는데요. 성남 분당구의 성남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다음 주는 없습니다. 예, 다음 주 없고 오늘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종목이나 이런 거 소개는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방송 보셨지만 그런 거예요. 어떤 예, 제가 꼭 해야 되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여기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예, 도움 받으시고요. 아, 이반장 틀리죠. 저도 당연히 틀립니다. 근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만 받으십시오. 틀린 거는 저 맞지 말고. 이반장 신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2부 첫 코너, 2부 첫 코너는 여러분들 예, 알고 계시죠? 강영민 대리. 아, 강민 대표죠. 예, 강민 대표가 나와서 예. 하는데 저번 달에 아주 그냥 우리 투자자분들을 아주 시청자분들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에는 어떤 거 가지고 기쁘게 해드릴지 저도 기대되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스피드 상담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예, 아이디스, 예, 아이디스, 아이디스인데요. 아이디스 현재 가격이 30% 2500원이에요. 2500원, 2500원인데요. 2500원. 아이디스 같은 경우에 30%. 일단 아이디스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저가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또 빠지죠. 이런 경우에는 버리는 게 좋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물량이라도 확 줄이든가. 이거는 10% 이상은 갖고 들어갈 만한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디스 같은 경우에 이 가격 근처에서라도 20% 정도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하이비전입니다. 하이비전 같은 경우에 30% 8,000원인데요. 하이비전 같은 경우에는 예, 3D.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주가는 좀 올라올 것 같아요. 하이비전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거 8,000원에 사셨으니까 이분만 해당하는 걸로 할게요. 이분은 9,000원 정도에는 예, 이익 실현을 한번 하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다음 종목. 네, 바이오랜드입니다. 20%.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 22,000원, 22,000원인데요.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조정받고 어때요? 요번에 양봉으로 어저께였지 치고 나갔죠? 예, 이런 모습이 좋아요. 만약에 이게 이 양봉이 밑으로 나왔으면 이 종목은 이제 속된 말로 예, 어느 정도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저께 위로 나왔죠? 이 굉장히 이게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22,000원 비중도 20% 예,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좀 더 홀딩 하겠습니다. 예, 조정 받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 예, 하여튼 뭐, 예, 조금 더 홀딩 해보고 가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동서. 동서 상당히 주가 모습, 예,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2500원, 25. 일단 이제 동서 여기서부터는 슬슬 물량을 전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 음식료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제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종목은 조정받고 뭐 조금 더 가더라도 일단 여기서부터는 물량을 점점 줄여서 나가는 전략을 폈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더 가져가지 말고요. 다음 종목. 제이비어 뮤즈인데요. 제이비어 뮤즈먼트 1850원.
어휴, 제대로 드셨네. 일단 여기서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치고 나가려 그러는데, 제이비어 뮤즈먼트 같은 경우에도 참,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거 고생했던 종목 중에 하나. 네. 이 제이비어 뮤즈가 워낙 여기서 한번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뭐 위상증자니 뭐 이런 걸로 해서 빠졌는데, 대주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빠졌는데 결국 어때요? 다시 올랐죠? 예. 오를 이유가 있었던 주식이에요. 오를 이유가 있는 주식은 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 투자분들은 빠지면 그냥, 예. 아, 저 주식 이상한 주식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일단은 여기서 조정받고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요번에 조정받는 모습이 나쁘지 않고 하반기로 갈수록 매력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좀 더 홀딩하고 가보시기 바래요. 워낙 뭐 싼 가격에 잘 사셨으니까 다음 종목. ICD입니다. ICD 30% 11,800원인데요. ICD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빠져서 지금 예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아직. 예. 일단은 이거 30%인데 11,800원, 여기 12,000원인데요. 사실상 여기까지 기다린다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0% 다 팔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홀딩하시고요. 나머지 20%는 매도해서 현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한지칼입니다. 한지칼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신규 상장하고 좋은 패턴이죠. 어때요? 신규 상장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조정받고 올라가고 과격한 상승도 없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0%죠. 근데 27,000원인데 이분은 죄송한데 이 가격이면은 그렇게 경쟁력 있는 가격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23,000원 깨지면 이분은 죄송한데 손절하십시오. 예.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주식은 어느 타이밍에 사는지도 중요해요. 다음 종목. 예. CJ 프레쉬웨이인데요. CJ 프레쉬웨이 20% 38,000원. 요번에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료 전반에 관해서는 제가 좀,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오히려 치고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물량을 슬슬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차피 저항 2, 3천 원부터는 저항이거든요. 이것도. 예. 그런데 어차피 저항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슬슬 요 정도 가격에선 이익 실현을 좀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예. 요즘 음식료 좋으니까 계속 너무 관심 갔는데 음식료에 여러분이 크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나중에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위닉스. 위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조정 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살살 보이고 있죠. 위닉스 워낙 제습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무슨 비료주가 장마 때는 간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 안 가고 뭐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면 될수록 그 의료주는 가는데 안 간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 과거에 어떤 시기에 뭐가 꼭 오른다라는 개념이 좀씩 깨지고 있어요. 위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제습기 뭐 마른 장마 어쩌고저쩌고 해서 요번에 마른 장마 때문에 그렇다고는 했지만 이 주가 빠진 건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장마 이코로 위닉스가 그때 가는 요즘 이제 이런 어떤 타입들은 깨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번에 이런 주가 모습에서 반등이 저는 슬슬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2만원 매수가면요, 아직은 좀 더 20%, 예, 홀딩하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저희 2부에도 시간 계속, 뭐, 스피드 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접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부 첫 번째 코너는, 예, 강용민 대표가 나옵니다. 강용민 대표가 나와서, 예, 또, 재밌는 종목, 아주 여러분들한테 피와 살이 되는 종목 소개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 시작과 동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